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마니에요.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후식은요. 좋은 아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먹었었죠. 먹으면서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또, 빵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요. 좋은 아침, 베이커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아모드 파티에 빠져봐요. 따라따라라라라라라라, 아따라따라. 여기 좋은 아침에서는 그 이즈니 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침은 크로아상 맛집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크로아상보다 좀 많이 커요. 보시기에도 되게 큼지막하죠? 맞아요. 엄청 커요. 종류도 엄청 많아요. 크로아상 종류도 많아요. 네. 저희가 오늘 판도를 넣어보면서 안 데리고 친거 아닌데 어떤 애는 여기 생크림이 들어있고 딸기가 쏙쏙쏙 박혀있는 크로아상도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저희가 봤는데 오늘 요 인절미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인절미 크로와상은 처음 봐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 네. 보이지 않아요? 인절미, 아몬드, 이거는 밤페스츄리, 이거는 팡도류. 그래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고소하게 아몬드 파티 아몬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그래요? 아모드라고 했어요. 아모드. 아몬드 파티 그래요. 우리 아모드 크로와상 네 쇼크 먹어봐요. 조금 먹어볼게요. 네. 아몬드 슬라이스가 아다다다다다다 잡아줘. 일안 하니 오랜만에. 찹쌀떡인 줄 알았어요. 네, 찹쌀떡 올라가 있습니다. 인절미 가루가 뿌려졌다고 해서 인절미 페스트리. 아, 크로와상. 절미 절미해. 가위로 싹둑. 네. 가위로 싹둑. 가위로상. 오, 소리. 바삭이로! 진짜,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극찬, 난 원래 크로와상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좋은 아침에 크로와상은 진짜 맛있고, 대부분 빵들이 맛있어요. 인정. 동시에 먹어도 어울리냐고요? 그럼요. 그빵 안에 찹쌀 들어가 있는 빵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소개 보여줘야죠. 미니 크라상이에요. 오, 뭐 빵꾸 났네요. 빵꾸. 먹어봐요. 많이. 아, 아주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살면 되겠다. 어? 네 방, 내 방, 너 방, 우리 방. 여러분 몇 층에 살래요? 이게 빵에 구멍이 많다는 거는 숙성이 잘 됐다는 거죠? 발효. 크루아상이라서 그래요. 그렇대요. 자, 이거 크루아상 드실 때는 밑에 꼭뭐 깔고 드세요. 그래요. 나도 그래서 좀 페스츄리랑 안 좋았는데 여기는 빵이 여기 크로와상이 풍미가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에 아몬드 잼이 없, 잼 없어요. 없어요. 대신 위에가 되게 뭔가 발랄할 수 있어요. 그 아몬드 슬라이스를 붙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그 소보로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소보로 쏙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아몬드 슬라이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좀 달달하네요. 달달해요. 맛이 어때요? 생각보다는 그냥 고소한 맛만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단맛도 있어가지고 맛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 역시나 또 일일일덕 하는 것처럼 일일일빵도 괜찮네요. 소보로 대신이 아니고 소보로랑 같이 있어요.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어. 나는 이렇게 부서지는 빵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요건 먹을 만하다. 아몬드 크루아상은 처음 드신, 지난번 방송에도 먹은 적 있어요. 네.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 이또 버터의 풍미가 입에서 느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달지 않아요. 딱 먹기 좋은데, 이 빵이 고소함이,
맛있다. 빵을 맥주 안주로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몬드 많은 거는 왜? 이유를 써봐요. 두 줄로 써요, 순누나. 엄마랑, 이거는 집안에서 먹으면 안 돼요, 유리님. 대문 밖에서, 현관문 밖에서 드셔야 돼요. 근데 엄마랑 같이 드시죠? 그러면 엄마도 다른 말 못하십니다. 맛있어가지고. 길에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길크 하세요, 길크. 길크. 길크로아상. 길상. 눈 뜨자마자 아직 안 먹었어? 갖고 간 거? 빨리 먹어야 맛있어요. 내일 먹어도 맛있어. 맞아.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아침에서 계산을 했다. 그 앞에서 먹는 거예요. 바닥에다 알아서 씌우시겠죠? 어디요? 좋은 아침 빵집 바로 앞에서 계산 끝나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아몬드 맛이 많이 안 나요, 순우야. 내가 두 줄로 쓰라 그랬죠? 용. 용까지. 마스크 땜시 길크는 힘들어요. 그러면, 형크 하세요, 형크. 형크 아니면 뭉크. 아니면 싱크. 싱크대 위에서 먹고. 괜찮네요. 아니면 싱크 신문지 깔아놓고 아니면 크로아상을 믹서기에 넣고 믹서기에서 물 넣고 아 우유 넣고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셔요. 그 있잖아 버블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겠다. 최고네요. 우유 넣고 믹서기에 우욱 갈아가지고 버블 빨대로 빨아서 나 팡도를 먹고 싶어요. 벌써요? 너무너무 잘라주세요 그러면. 맛있어요. 와우 왕도르. 딸기가 와 지금 여기는 세 종류의 팡도르 판매합니다. 생크림 들어간 거 있고 딸기 생크림 들어간 거 있고 크림 안 발라져 있는 거 있고 흘러내렸어. 딸기가 흘러내렸어. 이거 어쩔게요?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생겼어요. 네. 그게 뭐야? 뭐가? 아니지. 여긴 요거트 생크림이에요. 그래도 현재 여기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돌체브라노. 없어졌잖아요. 와, 없어졌다, 있어졌다. 뭐, 아무튼 그게 최고야. 그래요. 딸기 시럽 같은 거. 인위적인 딸기 시럽이 아니라, 왠지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슈가 파우더예요. 시럽은 많이 안 달고,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 빵의 이 풍미가 너무 좋고요. 그냥 누구나 드셔도 괜찮다 하실 것 같아요. 크림 묻은 빵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달지 않은 빵 좋아하시는 분들. 크림 엄청 부드러워요. 팡도르는 빵에서 특유의 향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마카롱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팡도르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요. 원래 이제 팡도르는 이렇게 만들어요. 저온 숙성 보통 한 72시간인가? 네. 이렇게 빵 반죽을 저온 숙성을 해요.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 약간 쿰쿰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빵이 많이 발효돼서 약간 그런 맛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좋은 아침에 팡도르는 그런 맛이 안 나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돌체브라노 팡도르도 그런 맛이 안 느껴져요. 맞아요. 맛있겠어요.
진짜 찐 맛있습니다, 찐. 찐찐찐찐찐찐찐. 버터. 아, 버터. 주변에 있으신 분들 한번 추천합니다. 그리고 빵이 퍽퍽하지 않아요. 먹으면 해, 얘는. 그냥 얘만 해. 너무 달지 않아요. 얘는 그냥 얘 맛이 있어요. 원래 베이직한 기본 그 팡도르는 그냥 우유 생크림 써요. 근데 얘는 약간 요거트 생크림? 약간, 새콤달콤? 아, 새콤 맛은 좀 강하진 않지만 약간 요거트 가루를 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거트 크림? 그 가격도 좀 착한 편이에요. 6,500원이면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빵 크기 비해서. 네. 가격도 착해. 그리고 숙성이 너무 잘 돼서 빵 부드러워. 빵이 식빵처럼 약간 퍽퍽하고 그럴 것 같잖아. 안 그래. 전혀. 여기도 또 제빵 장인님이 계신가 봐요. 플레인은 아니고요. 맛있다. 크림이 아까워, 이건. 착하죠? 맛있어. 이게 생크림에 딸기 들어간 게 6,500원이고,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도 더 저렴해요. 제가 한동안 그, 팡도르에 빠져서, 그, 여러 군데 진짜 집집마다, 빵집마다 가면 팡도르가 많아요. 있긴 한데, 작고 크기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렇게 맛있는 데는 못 찾았어요. 크림에서 요거트 맛이 나요? 살짝 뭔가 상큼한 맛이 살아있어요. 딱 먹? 상큼?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가봤어요?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래도 가보셔요. 그리고 여기는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을 해서 너무 먹기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재료 썼다는 게 드시면 느껴져요. 좋은 버터에 좋은 동물성 크림에 맛있어요. 동네 빵집에서 팡도르를 샀었는데 5,000원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가격 대비 좀 다른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리 근데 가격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한 주먹만한 사이즈의 팡도르가 좀 많고요. 대부분 좀 건조하고 퍽퍽하고 목 맥히는 맛에다가 중앙에 이렇게 짜갈라가지고 갈라가지고 크림을 넣어놨지만 식물성 크림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너무 달거나. 저 보통 빵집은 크기가 작아도 5,000원은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팡도르에는 아주 진짜 그 100%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든 생크림 달지 않은 그 다음에 위에 뿌려져 있는 가루가 슈가 파우더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은 포도당 가루를 써서 인절미 먹어봅시다. 인절미. 아, 쫄미 쫄미.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초코야. 으아, 찹쌀떡이 똥똥똥똥 있고요. 그 밑에 인절미 크림이 들어있나봐요. 콩크림. 이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엄청 이것도 엄청 고소할 것 같은데요? 자, 사이좋게 4등분 할게요. 삼쌀떡인데 안에 그 크림을 그 크림에 콩고물을 섞었나 봐요. 근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나도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이건 내가 데리고 와버렸어. 이게 어떡하나? 극성이도 자기가 이제 좋아한다면서 자기 뭐 그랬었는데 제가 가지고 와버렸어요. 오빠는 방송하니까 오빠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니 나중에 사먹든지 사주든지 할게 그러면서 제가 낚아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 얘는. 요즘 인기 있나봐요.
의외로 인절미빵 맛있기 힘들던데요. 라고 하시네요. 아, 시원하다. 빵 속에 찹쌀떡이라. 나는 유리? 빵과 떡의 만남. 마님 드셔보세요. 네. 거기에 또 고소한 아몬드 크림까지. 아, 빵이 되게 큼지막해, 다 대부분. 오, 안에 크림이 인절미 콩고물 크림인가요? 네, 엄청 진하네요. 진해요. 네, 그 콩맛이 엄청 많이 나요. 쫀쫀. 전좀 너무 진해서 그냥 좀 보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과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네 말이 과하네요, 지금. 좀 무리했나요? 이 정도는 맛이 나야지, 뭐, 아, 그래요? 인절미 크루아상 아닙니까? 맛은 있어요. 네, 저는 좀더 연했으면 좋겠어요. 아, 바삭해요, 그것도. 떡도 먹을 만하네요. 여기 음식 파는 곳이에요. 빵 파는 곳. 베이커리. 빵은 음식 아니에요? 맞아요. 디저트. 아저씨, 목살 좀 주세요. 고깃집 아니거든요. 뭐야. 찹쌀떡이 혼자 놀지 않고 잘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괜찮네. 빵이 진짜 내 손바닥만 해. 진짜 커. 고소해. 먹고 싶어요? 네, 크루아상이 베스트 메뉴예요.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케이크도 있어. 케이크도 많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크루아상 맛집이에요. 크루아상 종류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종류의 빵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빵을 선택만 하시면 돼요. 종류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어떤 거 집어들어도 반죽이 일단은 그래도 먹을 만해 맛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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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게임메이스님 후원 2만 원 사랑한다구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순누나.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요런 이유들을 좋아해요. 그밤 패스츄리인데요. 나는 이렇게 담백한 구황작물이나 과일로서 단맛을 낸 아니면 그런 빵들을 좋아하거든요. 얘네 가격이 5,500원이에요. 비주얼. 얘도 좀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모양은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바삭함이 느껴질 것 같고 고소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난 요래서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네, 좀 모양 유니크합니다. 반만 쏙 빼먹으면 등짝이겠죠? 네, 감퇴입니다. 등짝만 맞아서 되겠습니까? 너 집에 가, 이겁니다. 저는 여기다 송 집어넣을래요. 어떻게 먹죠? 뜯어 먹죠, 그냥. 뜯어 먹어요, 많이. 네. 자, 콱 잡고, 팍 뜯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먹는 거.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근데 진짜 좋은 버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향이 되게 좋아요. 겉바속촉. 나는 이렇게 패스지 말고 그냥 일반 식빵처럼 밤 식빵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 여기는 식빵 종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나는 예. 너무 이렇게 바삭하게 굽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좀 바삭하다. 처음에는 좀 바삭거리지만 밤도 엄청 무른 밤은 아니네요. 식감이 있으면 좀더 좋지 않나요? 제님은 더 촉촉한 게 좋아요? 촉촉? 좀 부드러운 빵을 좋아해요. 부드럽고 촉촉한 빵. 견대로 찢어 먹는 식빵.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가 먹다가 좀 질리면 뭐 과일잼을 발라서 먹는다든지. 네. 나무아미 등짝 스매싱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들꽃의 핑 밤꽃잎이 밤에 맛있어야죠. 근데 약간 여기는 밤에다 유탕 처리를 살짝 한것 같아요. 달달합니다. 빵도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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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 빠밤. 조리빵도 있긴 한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페페로니 그게 들어간 빵이 있더라고요. 빵. 뮤엉? 뺨. 진짜. 아, 프랑스에서 좀 살다 왔어요. 뺨.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밤꽃잎이 달라들 빠바바바 자꾸 골라 드세요. 빰빰빰빠라. 밤다 어디 갔니? 여기 좀 다. 페페로니 크루아상은 아니고 피자빵처럼 이렇게 납작한 빵인데 페페로니 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밥만 먹다니요. 쩡님은, 잠시 쉬어야 된다고, 왜? 빵 중단? 왜 유린이? 왜제빵 중단해야 되는데요? 왜요? 지금 저 때릴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 그쵸? 저내 세상이라서 너무 빰빰 빠밤 빠바바밤바밤 빠바바밤바밤 좀 빠바바밤바밤 쏙쏙 무리하셨네요, 쏙쏙 좀 반납하셔야 되는데. 별나는 조명불 아래 내 마음 들켜버린 것 같아. 어쩌나. 빰빰빠바밤 빠바밤 빰빰빠바밤 빰. 근데 여기 들어있는 밤이 이렇게 삶은 밤이나 이렇게 찐밤 같지가 않고 군밤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해. 그거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알밤. 맛있는 알밤. 걔는 촉촉해요.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네? 맛이. 맛. 밥맛이에요, 요정. 아, 밥맛이에요, 마니님. 밥맛, 근데. 정말 밥맛이네, 정말. 밥맛 몰라요, 밥맛. 밥맛 밥맛이 알죠. 밥맛이지,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 밥 납치하셨어요? 빰빠리. 빰빠리. 약 먹었냐고, 아니에요, 홍균준아. 홍균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아모드 파티 때부터 약간 미친 것 같아요. 홍균이나, 저는 아모드 파티 때부터, 아모드 파티 할때 조금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조큰. 좀 드라이해요. 촉촉하진 않고 군밤 같아. 그리고 밑에 밤이 또 들었어.
그게 다가 아니고 빵에 붙은 것도 있지만 밑에 밤을 쪼르르 깔아놨나 봐요, 여러분. 오. 밤을 밑에 빵 밑에도 이렇게 막 깔아놨나 봐. 역시 좋은 아침 재료를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저기가 바로 노다지네요. 저기 지금 잔뜩 모여있네요. 이거 봐. 밤. 노다지, 노다지. 맞죠? 이렇게 해야 하나? 난 밤이 좋은데 많이도 들었네. 방이 한가득이네요. 버터 향이요? 응기 누나?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달라, 그치지? 나도, 나 같은 경우는 빵, 반죽으로 맛을 낸 빵을 좋아하고, 많이는 약간 뭔가 첨부되어 있는, 뭐, 초코가 발려있든지, 잼이 발려져 있든지, 딸기, 아니면 크림이 올려져, 이런 거 좋아하죠, 많이는. 아니요,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좀 바뀌세요, 많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나이가 먹다 그럼 보니까. 네가 바뀌었죠, 내가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죠, 그래, 많이. 네. 뭐 쓰는 거야? 입맛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소울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소울이요? 네. 소울 항상, 저는 빵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새 학기 맨날 새 학기 올라가는 기분으로 그쵸. 수업이 마시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만년 새학기. 아직 새학기 시작 못 하신 분들 많아요. 밤이 약간 너무 좀 못됐게 아니면 오버스럽게 말하면 딱딱해. 그게 겉에 보인 밤들은 좀 그렇게 되는 그런 식감이 있는데요. 속에 숨은 애들은 좀 속밤인데요? 좀 촉촉한 애들도 있어요. 속에 숨어 있는 애들. 지금 속이 흉흉 팠어요, 많이. 좀 좋은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이게 좋은 아침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죠. 딱딱해요. 네, 저도 온라인 오픈했습니다. 밤빵 내일 되면 식빵만 남아있을 듯. 빵이, 아니, 진짜, 거기서 밤 뜨면. 저는 근데 요거 빵 괜찮은 것 같은데요? 캄페스트리. 많이 먹어요. 예. 목소리 그래요? 예. 좀 망하지, 또. 싸강 들으라고요? 나는 그래서 좋은 아침에 빵 사러 가잖아? 그러면 두 종류의 빵을 삽니다. 첫 번째는 데니시 몽블랑 같은 아무것도 크림이나 가루나 뭐 잼이나 시럽이나 과일도 없는 그 몽블랑 같은 빵 있어요. 그거 하나, 데니시 몽블랑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긴 커다란 큼지막한 친구 하나 있어요. 이 팡도르만 해. 그거 하나 더 고르면 요거. 이제 크림이 들어, 생크림이 막 들어있는 요 친구 팡도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는 편이에요. 맛있는 빵만 골라 사세요. 그리고 크루아상 종류가 조금 많은데, 뭐 마늘 그 소스 뿌려져 있는 마늘 막그 크루아상도 있고, 중앙에 막 소세지 박혀 있고, 막 소스 뿌려져 있는 그런 크루아상도 있고, 초코 묻혀져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 그 파이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파이. 파이도 맛있었어. 오늘의 원픽은 뭐예요, 제이님? 빵돌? 원피? 네. 몽블랑 이것도 배추류인데 일반 배추류보다 아니에요. 몽블랑은 바삭거리잖아요. 촉촉하고 부드럽죠. 배추류는 다 바삭바삭바삭거리잖아. 아주 그 촉촉함이 끝내주죠. 딱 앙버터 빼먹었다. 앙버터도 있어. 앙버터도 있어요. 앙버터는 저 극성이가 갖고 왔어요. 네.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영균아.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많아요.
맛있어. 미라엘로 표현하시는 겁니까? 그거 알아? 극성아, 그 빵 중에서도 베이킹 하는 것 중에서도 크로아상에 버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제이님은 그럼 인절미도 괜찮은 편이에요? 맛있어요? 인절미 크로아상 또 드실 겁니까? 저는 크로아상이 싫어요. 패시의 가격은 5,500원. 이런 게 좋아. 나는 부드러운 식빵에다가 밤에 부드러운 밤 들어있는 게 좋아. 촉촉촉촉한 밤. 저도 식빵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촉촉한 밤. 그나마 패스트리 중에, 크로아상 중에 고르라면은 난 이거. 아모르? 이거 아니면 그냥 기본. 저도 아모르 괜찮았어요. 맛 좋아요. 나 다 먹었다. 크로아상 자. 만드는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요. 버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이미 반죽에 다 녹였을 수도 있고 안에 넣어서 돌돌 말아요. 아니면 아, 밤 들어있는 빵은 다 좋아요? 고구마가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 좋겠죠. 유리님은 Night. Alright. All night. Only night. Night night. My night. 9999 그래요. 유리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빵집 같네요. 맞아요. 좀 더 좀 담백한 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서 크로아상 말고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역시 좋은 재료, 좋은 맛. 최고, 최고. 뭐든지 딱 맛있는 거나 좋은 건 보거나 듣거나 맛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잼잼 친구들, 안녕.